그럼 지금부터 제 16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사회소 훈구경영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제2영평해전,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등 서해상 북한 도발에 맞서 싸운 우리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의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조국을 지키다 선하하신 호국 영령들이 영원한 안식을 바랍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강한 안보, 진정한 평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천안함 배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가슴에 천안함 배지를 받은 그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더 강한 안보,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같이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우리 모두 가슴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이 서해상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침략을 쌍방의 과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이 핵 동결을 느닷없이 얘기한 것도 정말 위험천만한 외교 결례이고 한미 동맹 힘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정경도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인식이 놀라울 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장병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결국 북한 눈치보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또 안보관을 보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열린 NSC 상임위의 논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논의 사항이 남북협력 상황을 점검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식을 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열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장관 인사청문회 전국입니다. 지금 여당의 좀 전략인 것 같은데요. 결국 장관 인사청문회가 월화수 3일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슈가 잘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필사적인 각오로 임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개각이 친위대 개각이다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친북 성향 개각이고 위선 개각이고 대충대충 개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 친북 성향 후보자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시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 통일선전부장 후보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위선과 자기 모순의 개각입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국민 조롱하는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대 인사 기준, 7대 인사 기준 만들었는데요. 7명의 후보가 100% 인사 기준 부적격 사유가 있습니다.
7명 중 6명, 85%는 두 건 이상의 부적격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위장전입 후보는 셋이나 되고, 논문 표절 의혹 후보자도 있고요. 또, 뭐, 세금 탈루 의혹 후보자는 무려 4명이나 됩니다. 이 세금 탈루 해놓고 무조건 지각 납세하면서 납세했다고 합니다. 또, 황제 병역 의혹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투기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저는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아니라 이게 7대 인사 합격 기준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국민 눈높이 개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눈높이 개각이라고 봅니다. 또 정말 대충대충한 개각이라는 것이 뭐 전문성 이런 거 없고 총선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선심 쓰듯 장관 자리 나눠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북 성향 위선 대충대충 개각, 친위대 개각, 또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 대통령 눈높이, 문높이 개각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손목 검증, MRI 검증으로 철저하게 파헤쳐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의원 봐주기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원칙은 다중 의혹자에 대해서는 더 손목 같은 검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확실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거제 토론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선거제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말씀은 한마디로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적 불명의 선거제다. 제1야당을 무시하는 정당성 없는 선거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결국 뭐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또 대통령 체제하고 안 맞는 엇박자 정치 체제 엇박자 선거제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 선거제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텐데 제가 지금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찰떡 공조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당의 사법개혁안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사법개혁안은 곧 당론으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그들 손아귀에 두고 흔들려는 가짜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저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고 당론으로 제출을 하고 이 부분은 권성동 우리 원내사법개혁특위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의 검찰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경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 그리고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곧 다음 주에 당론 발의할 것이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뭐 무리한 의혹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 순방 갔다 오신 첫 일성이 지금 뭐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당의 일부 목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거 특검해도 꺼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의혹을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루킹 사건, 김태우 사건, 그리고 신재민 사건, 그 밖에 이주민, 손혜원 사건, 서영교, 이주민, 황우나, 서영교, 그리고 문다혜 사건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특검을 발의할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과 함께 특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용리 정책위원장으로부터 정책 보고 말씀드립니다.